아, 맞다. 아, 지갑 잃어버렸어. 어디서? 몰라, 술 먹다가 잃어버렸나 봐. 아, 그거 찾을 수 있으려나? 술집에 가니까 없다네. 진짜 못 찾겠다. 뭐야? 안녕하세요. 네. 되게 오랜만에 오셨네요. 네? 아, 여기 되게 오랜만에 오셨어요. 이제 여자친구분이랑 자주 오시지 않으셨어요? 여자친구요? 네. 저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? 네. 저 이만. 이제 와? 지갑도 없고 답답해 죽겠어. 어차피 찾으러 간다. 찾았어? 버프 쪽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급하게 생각해서 못 나오겠다는 거야. 근데 버프에 카페 새로 생겼던데? 아 맞다, 근데 거기 주인을 알아보는 거야. 난 처음 보는 사람인데. 혹시 여자분이었어? 예전에 본 사람인가? 그래?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겠지. 착각한 거 같아. 야, 나 빨리 가볼게. 야, 어디 가? 뭐지? 짜부짜부짜. 뭐야? 네, 알겠습니다. 내일 찾아갈게요. 야, 박혜민? 어? 진짜 박혜민이네? 어. 너 여기 웬일이야? 아, 나 수업. 너 여기 수업 안 듣잖아. 아, 그런 일 있었어. 나 지금 바빠서 갈게. 열렸네? 이거 내 거 아닌데? 여보세요? 저 지갑 주인인데요. 상호랑 가니까 제 지갑 말고 딴 사람 지갑이 있네요? 은호야, 다 기억 안 나? 은호야. 네? 은호요? 아, 제가 착각을 했네요. 그럼 오늘 안암역에서 2시에 봬요. 네, 알겠습니다. 저 지금 도착했는데 어디세요? 은호야, 은호야, 나 혜민인데 정말 기억 안 나? 은호야, 잘 생각해봐. 너 원래 이름 은호잖아.
네?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오늘은 도대체 누구예요? 그쪽은 누구시냐고요? 넌 지금 기억을 잃은 거야. 잘 생각해봐. 혜민이. 저기요. 저 사람 잘못 찾으신 것 같은데요. 제가 돌려주세요. 빨리. 장난치지 마시고요. 넌 내가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기다릴 때가 제일 이뻐 보인다고 했잖아. 네? 횡단보도. 횡단보도? 그래, 횡단보도. 횡단보도 정말 기억 안 나? 넌 내가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기다릴 때가 제일 이뻐 보인다고 했잖아. 횡단보도. 횡단보도? 그래, 횡단보도. 횡단보도 정말 기억 안 나? 횡단보도. 그래, 횡단보도. 횡단보도 정말 기억 안 나? 넌 내가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기다릴 때가 제일 이뻐 보인다고 했잖아. 횡단보도. 우리 수업 끝나고 사물함도 같이 갔었잖아. 매일매일. 매일 갔는데도 기억이 안 나? 우리 시험 공부하러 같이 자주 가던 단골 카페도 기억 안 나? 너가 사고가 나서 나에 대한 기억을 잃었어. 그래서 내가 다시 되찾아주려고 한 건데. 나는 너가 또 충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기억을 하나하나 되찾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왔어? 응. 오늘 날씨 좋다. 그러네. 좋다 진짜. 우리 어디 놀러 갈래? 어디? 선유도 가. 선유도? 자, 가자.